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얼굴과 목소리가 예, 잘 확인이 되시나요? 네, 2021년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 세션 마지막 세션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보조사업 내 성폭력 예방 처리 책임 이행 실태 진단에 이라는 마지막 세션에 사회를 맡은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실기위원이며 장애여성 공감 활동가 이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자로 참여하기로 예정되었던 이산 선생님께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서 제가 대신 사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웨비나로 개최되는 이번 대토론회는 유튜브로 동시 생중계됩니다. 현재 아르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후 편집본으로 약 6개월간 제공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토론회 내용을 사후 자료집으로 제작해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 주제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토론도 함께 해주시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예방처리 책임 이행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진행되는 세션 12 아르코 보조사업 내 성폭력 예방 처리 책임 이행 실태 진단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술과 그리고 유관기관 및 관계자 등 많은 분들이 사전 신청을 통해서 줌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세션에 참여하신 발제자, 토론자 분들 외에도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채팅을 통해 질의사항, 의견사항 등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발제자와 토론자가 발표가 끝난 후 진행되는 종합 토론회 진행 시에는 손들기 기능을 활용하셔서 의사 발언하실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는 화면에서는 배리어프리를 위한 자막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댓글로 다양한 의견과 질문 사항을 남겨주십시오. 혹 기술적인 문제로 송출 문제가 발생 시에는 하단의 줌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주시거나 향후 제공되는 다시 보기 서비스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2021년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의 주제는 문화예술의 도전과 변화,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밝힌다입니다. 오늘 마지막 12개 세션 중 진행되는 마지막 세션, 네. 주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죠. 2020년 Y작가 성희롱 사건 이후, 이 공론화된 이후, 예술위에서는 Y작가 성희롱 사건을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 후속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추진했고요. 이 논의 이후에, 수사나 기소가 없어서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가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고요. 그 이후에 현장과 TF를 운영하고 그리고 작년 아르코 대토론회에서 예술위가 해야 될 역할을 진단하고 올해 초 8월까지 또한 또 TF를 운영하면서 규정 작업에 대한 목표와 원칙과 내용들을 현장과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자리들을 계속해서 마련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근 2년 동안 보조사업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예방 처리를 어떻게 예방 혹은 처리를 어떻게 책임 있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었는데요. 이제 그 2년여의 과정의 끝에 서 있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지 예술이 내부의 지금 진행 상황들을 공유 드리면서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 더 책임감 있는 이행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지 오늘 참석하신 분들과 함께 토론을 하는 것이 마지막 세션의 주요한 목표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한 의견들도 주시겠지만은 예술위가 협소한 어떤 범위 내에서 역할에 대해서 축소하거나 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더 많은 참고할 수 있는 진행 상황들을 토대로 속도에도 박차를 가하고, 그리고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발제는 오늘 세 분이 진행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영화인 신문고 운영위원이시고요. 법률사무소 문율의 변호사이시고요.
님이기도 하십니다. 예, 문은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예, 제가 예, 두 번째 발제를 맡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 발제를 맡아주실 분은 부산 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의 송진희 선생님이십니다. 토론은 두 분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성평등팀 네, 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은심 변호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울연구원 성평등인권센터 최김하나 선생님 예, 소개 드리겠습니다. 네, 예술이 토론회에 이렇게 네, 여러 현장에서 참여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토론회에서 예, 활발한 또 의견 토론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 참여하신 분들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은영 선생님의 발제를 예, 듣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예, 이 순서를 헷갈렸습니다. 이은심 선생님의 발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 드릴 때 바꿔서 소개해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성평등팀 변호사고요. 이은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발제문을 공유 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저는 사건 조사심의 절차에 대한 안내를 주로 하고 덧붙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건 해결을 위한 제언 정도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희롱 성폭력 구분을 가져왔는데 가져온 이유는요.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 처벌 방법이나 목적이 좀 다르다는 걸 제가 안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이제 관련 법령이 성희롱 같은 경우는 국가인권인법,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이고 성폭력 같은 경우는 형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이 있습니다. 정의도 다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고의성 여부를 사실 그렇게 따지지 않고 성폭력은 범죄이기 때문에 고의성 여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업무 관련성은 성희롱은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이건데 보시면 어쨌든 성희롱 같은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기간 내 지금 제가 보이는 화면이 네. 기간 내 징계나 상기간 제소, 손해배상 이것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노동권의 문제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학습권, 노동권, 조직 내 징계가 핵심인 거라고 하면 성폭력 같은 경우는 개인의 형사처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서 어떻게 이것을 징계할 것에 대한 처벌 책임과 방법들이 마련되는 것이 좋겠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가시면 제가 양성평등기본법, 성희롱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간 내 징계가 매우 중요하다. 제가 지금 성희롱 개념 같은 거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내에서 어떻게 사건을 처리하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기간 내에서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법, 남녀교원평등법이 있는데 무엇이 조금 다른가 했을 때는 각각의 행위자와 피해자의 약간 요건이 달라집니다. 보시면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나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양성평등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국가인권법은 공공기관의 종사자나 사용자, 근로자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지고 피해자의 범위도 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취업할 의사가 있는 구직자라고 했다면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다양하게 거래처 관계자, 뭐 구직자, 민원인, 고객, 용역업체 종사자, 학생, 교육생, 파견 종사자, 취업할 의사를 가진 구직자, 협력업체 종사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업무 고용상의 관계에서 약간 직접적 고용이 아닌 상태에도 피해자로 보고 처리해줘야 된다라는 규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저희가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규정을 살짝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넓게 피해자의 범위를 본다. 이것들을 제가 좀 확인시켜드리고 이것들이 이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규정 제정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서 제가 안내 드릴 건데 기관 내부 처리 절차는 대부분 다 유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기관이. 제가 이걸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관 내부 처리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성희롱 상담 신청이 있거나 또는 제3자가 신고하거나 사내 소문 등을 통해서 조직 내에서 인지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마 인사 담당자들이나 혹은 별도의 성희롱 고충 상담원들이 사건을 인지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두 가지 절차를 가지는데, 첫 번째 절차는 당사자가의 합의를 통해서 중재로 끝나는 합의 중재 절차가 있습니다. 이건 피해자가 사건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을 때 이러한 합의 중재 절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사건을 조사 신청 접수하는 경우가 있죠. 요거는 징계를 밟기 위해서 절차를 절친 거고, 조사 신청 접수가 이루어지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조사의 방식이나 위원 구성은 매우 다양하고 기관 내 양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조사는 단지 기관 내 위원만 하실 게 아니고 외부 조사위원한테 조사를 맡기실 수도 있고, 전체 사건 자체를 위탁해서 조사한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는 대학에서 근무할 때이 조사를 이 법대 출신, 법대 변호사 출신 교수님들이 조사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성격에 따라 조사를 하시고요. 가장 까다로운 부분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기관의 규정에 따라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보통 가해자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처벌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진 않고, 징계가 필요한지 아닌지, 징계 여부에 대한 결정 정도를 할 거고요. 그리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처리 경우를 알려주고 2차 피해에 대한 예방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 정도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할 경우에는 고충심의위원회에서 바로 처벌을 하진 않고요. 일반적으로는 인사위원회로 가서 그때 이제 인사위를 개최해가지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 처벌 양정 같은 걸 결정하는 거죠. 양정이 어떻게 중징계인지, 경징계인지, 감봉인지, 정직인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서울시 교육청에 이제 사건 처리 절차를 가져와서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크게 다르진 않고요. 이제 아까 제가 성희롱 성폭력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교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안 접수를 하고 조사하고 성고충심의 여는 것들 절차를 간다고 하면, 성폭력 범죄가 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따라서 사법 처리, 뭐 검찰 조사, 법원 판결 두 가지 절차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건 처리를 하실 때 이제 많은 담당자들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주로 해서 사법 처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안내된 여가부 지침 같은 경우에는 경찰 처리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이걸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동시에 진행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절차이다, 병행한 절차이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할때 저희는 이제 다른 것들은 아까 제가 설명하고 다르지 않고, 조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사안 조사에서 조사 절차에 대한 조금 더 이제 안내 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흔히 신고인이라고 하는 피해자 조사, 피신고인이라고 하는 가해 조사, 나머지 이제 그리고 참고인 조사가 있을 건데, 신고인 조사는 저희는 외부에 있는 성인권 심리조사관이라고 하시는 분들, 활동가나 상담 전문가들 이뤄진 그런 분들이 하시고, 피신고인 조사만 제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전부 다 제가 할 수도 있는데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부 다할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은 전문가 의견서, 전문가라고 하면은 변호사, 노무사, 상담 전문가한테 서면으로 이 사건이 성희롱에 해당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받고, 그러한 의견서까지 저희가 첨부해가지고 학교의 성고충심의위원회 자료를 드립니다. 그럼 학교에서 성고충심을 개최하실 때 보통 여가부의 지침에 따르면은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2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6인 중에서. 그럼 그렇게 외부위원 2명을 선임한 다음에 6명의 위원들이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외부위원 중에는 저희가 이제 사안 처리 지원단으로 구성된 것은 조사관들, 조사위원들, 외부위원들, 다른 이제 사안 처리 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가지고 저희가 속기 지원하는 분들, 그렇게 구성해가지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것은 조직 내부 절차이고, 조직 내부 말고 조직 외부에서 성희롱을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주로 흔히 하시는 것이 국가인권위하고 지방노동위원회가 있겠죠. 국가인권위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기관 내부 절차는 기관 내부에서 개인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를 다투는 그런 절차를 추진하기 때문에 뭐그 사람에 대해서 정직, 감봉, 주의 경고, 교육까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국가인권위는 외부가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른 것은 같지만
이제 약간 방식이 다른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행위자에 대해서 어떻게 뭐를 처벌을 준다기보다는 기관장에게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라, 권고한 양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징계는 아니다. 다만 이러한 권고의 이행률이 얼마나 높을 것인가에 따라서 볼수 있는데 이행률이 낮지 않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런 것들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에 권고가 이행되지 않으면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고용노동부 이관시켜가지고 추가 유치를 조사하거나 이런 방식이 있겠죠. 또 지방노동위원회 같은 경우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근로감독관이 사실 확인하고 여기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 처분이나 검찰 송치할 수 있는 이게 기능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조금 더 강력한 기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조직에서 익명신고센터, 성희롱신고센터 같은 걸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특히 가져온 것은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신고센터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이런 신고 접수했을 때 옆에 보시면은 이제 이 사항을 파악하고 처리한 절차가 쭉 있는데, 이것은 사건에서 이제 이 보시면, 아이고 제가 지금 직접 근로감독관이 조사 처리하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약간 주목했던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는 신고 내용은 관련 부처에 통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성가족부는 국가기관이라든지 교육부 교사 학생, 문화관광부 문화예술인.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예술인 성폭력 사건이 났을 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처리하지 않고 부서에 통보하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비어있는 부분이 될수 있겠죠. 요렇게 대해서 어떤 식의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문화 뭐 예술부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냐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싶은 거고, 익명신고센터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그럼 익명으로 하면 다 조사할 수 있냐? 절차가 좀 다를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익명신고했을 때는 보통 다 이제 관할 이 사업장에 통보해서 처리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비어있는 부분은 이제 이 사람이 자기 부서에 신고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것은 직장 내 처리 방식을 믿지 못하고 조금 더 상업기관이 처리해 주길 바라기 때문에 신고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직장 내에서 처리하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다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비어 있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익명신고센터에 약간 어려운 점이라고 볼수 있고, 그렇지 않고 실제로 신고 사건을 처리하기 바란다면은 사실 다 신고자가 자기의 정보를 기재하고 신적 사항을 기재하고 여기 대해서 신고 의사가 있고 추적해야 되고 처리할 수 있다. 그러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러면 저희가 고민인 것은 문화예술인 사건에서 예술인들을 어떻게 무슨 근거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고민인데, 이제 보시면 예술인복지법이 최근에 만들었고 3조의 2항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 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권리 규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4조에는 이제 책무가 있죠. 국가와 지방단체는 예술인들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을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한 가지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거는 국가와 지방단체 책무로서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시책의 내용이 무엇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이거 가지고 보통 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보통 조직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 지침도 있고 처리해서 기구도 있습니다. 그럼 예술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이 예술인복지법에 가시면은 예술인복지재단은 성희롱 성폭력을 처리할 수 있는데 그 복지단과 이것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 신청 안내에 보니까 이제 이것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할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러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예방에 보시면은 이제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원 신청 시에 성희롱 성폭력 예방에 대한 서약서 확인 및 제출 의무화한다. 지원금 교부 전에 서약서 및 성평등 행동 강령 제출 의무화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성희롱 성폭력 혐의가 있는 자, 단체를 지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안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금 사업을 할때 이렇게 이제 혐의가 있는 사람들, 신청자들, 이렇게 제가 이거 관련법 찾아보니까 보조사업자라고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자라고 하시던데, 이런 분들 제외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제한 절차랑 규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안내가 있었는데 세부 안내는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세부 안내와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고민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어드리고 싶은 제언 이거였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던 기금을 받는 사람들을 보조금 사업법이나 또는 이제 보조금 사업자 뭐 운영 규정에 따르면은 이 보조사업자라고 했는데, 이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성희롱 헌법 처리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럼 이것이 나오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계 성폭력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문서화하진 않았지만은 문화예술 성폭력이라는 것들은 성희롱 같은 기본적으로 업무 고용, 업무 관련성, 고용 형태가 되게 중요한데 일반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고용 형태가 좀 아니거든요. 직장에서.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 고용 형태 어떻게 보고 저희가 어떻게 이것들에 대한 고용권으로서 접근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예술계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도제식으로 오랜 기간 숙련을 거치고 좁은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이러한 특징이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다 성폭력 사건이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권위자에서 사실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은폐되거나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문화예술계라는 되게 좁은 인맥을 가지고 있고 특수한 숙련 기간과 도제식 관계가 있을 때 이러한 특징을 고려했을 때 제가 어떻게 더 강력한 방안이 필요한가 고민되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 방안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나머지 건 다른 발제자들이 할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을 만드는 것. 요거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문해지능기금, 공모사업부서에서 담당자가 지정되어서 이 예방지침을 시행하는 형태가 될수 있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위원회나 뭐 또는 다른 부서에서 성평등센터가 만들어져가지고 어떻게 그 운영 규정에 따라서 사건을 처리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 독립된 규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센터를 운영할 것인가 두 가지가 이제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제 보면은 이거는 여가부에서 만들어진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기관 장관 소속 구성원이라고 했을 때 기관 장과 고용 관계에 있는 자 그리고 소속 학생을 포함하고 기관의 통제 범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경우를 다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이것이 고민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이 예방지침은 기관 내 소속원, 구성원에 대한 어떤 것들인데 지금 보조사업자라는 것들은 기금을 지원받는 자이기 때문에 기관 소속 직원은 아니거든요. 구성원이라고 볼 수는 딱 없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 예방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시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모델이 현재 지금 존재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이 보조사업자 등이라는 규정은 보조금 운영 규정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보조사업자, 간접 보조사업자, 보조금 수령자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모사업에서 기금을 지원받는 모든 사람들 통칭해서 이렇게 부를 때 이런 사람들에 적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게 가능한가? 이런 모델.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이러한 보조사업자 중에서 예방지침을 시행하는 근거라든지 뭐 그런 규정은 제가 아까 지침에 보여주시는 이제 지원 지침에 이러한 것들 나와 있는데 이걸 확장시켜가지고 예방지침이 될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고민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할수 있는 거는 아까 말했던 성평등 센터를 만드는 거면서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했던 건 KBS 센터입니다. 왜냐면 KBS 센터가 좀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KBS 센터가 성평등 기본 규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가 다르냐고 하면은 이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보면 제3조의 사망에 보시면 보통 조직과 마찬가지로 임직원들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자를 적용한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사항에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외주 제작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이때는 다음 같은 때는 이제 이 사람에게도 성희롱 성폭력 사건 조사를 처리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어떤 거냐면 일회성 업무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임직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영화나 무슨 드라마 같은 또는 예능, 방송에서는
모든 업무를 이 사람들 처리하지 않고 외주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이라고 볼수 없는 외주 대학자, 이 사람들은 사실 1년이나 또는 몇 개월 단위로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특이한 어쨌든 조항을 세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근거로 영속적 업무 수행, 같은 공간, 이런 고용권의 문제로 접근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했던 예술계 사건에서 예술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경우에 개인이 어떤 예술 작품을 제작할 수 없고 보조 사업이나 기금을 통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되게 큰 돈이 드는 어떤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여질 건데 그러한 기금을 지급하면서 기급에 대한 어떤 지급 규정으로서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할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는가라는 고민이 좀 있었고요. 그랬을 때 그러한 것들을 통해 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규정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한다면 이걸 좀 참고해서 이거는 일반적인 어쨌든 고용 형태와 다르게 예술 제작가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다른 경우에 이제 다른 조직에서 성평등센터, 인권센터가 있는 것들을 제가 안내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고용노동부에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가 있고요. 인사혁신처에도 국가공무원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 분야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가 있는데 이제 인사혁신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지만 재처리가 필요한 사건, 직접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직접 처리하고 있고요.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건 처리 기능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건이 발생했을 때각 대학이나 내지는 교육청에서 사건을 통보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 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사건에 직접적으로 처리는 하지 않지만 사건에 대해서 심의 자문하는 정도의 기능이 있고, 최근에 서울시도 서울직장센터가 있으니까 사건을 처리하고 있죠.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이제 다른 분 설명하시겠지만,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등등 같은 조직 같은 경우에 피해자를 지원하는 형태가 있고, 국회도 인권센터가 있고, 각 대학이나 여러 가지 센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말로 성희롱 혐의자를 배제하려고 한다고 하면 어떤 형태의 모델로서 이것들 조사하고 내지는 뭐 이게 국가인권위 모델처럼 권고로 갈 건지 아니면 개인의 조직 내 징계로 갈 건지 여러 다양한 형태로 아니면 뭐 지침에 대한 어떤 걸 가지고 이걸 규제할 건지 형태로서 검토해 볼수 있겠다. 이것은 하나의 형태가 아니고 예술계의 상태와 방법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안을 충분히 가능하고 고민해 볼 시점이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은심 선생님. 네, 발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예술위에서 지금 필요한 그 관점과 그리고 참고해야 될 다양한 사례들을, 근거들을 좀 많이 제시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법 처리가 이루어진 후에 사건 조사가 시작되는 어떤 이게 절차적으로 다음 단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도 예술위에 정말로 필요한 내용들을 저는 지적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예술계, 문화예술계의 어떤 그 환경, 특성, 노동 특성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이 업무 관련성들을 어떻게 설명 해서 그 피해자를 뭐 구제하거나 아니면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할 수 있을지도 발제해 주시는 내용 들으면서 고민하게 됐고요. 그리고 인권위 형태처럼 권고하는 방식으로 갈 건지 아니면 조직 내 배제나 징계나 이런 어떤 형식으로 갈 건지 두 가지 다또 이제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예술 현장의 특성에 맞는 뭐 제재 조치라든지 피해자 지원 조치라든지 이런 방안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유의 깊게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서두에 소개를 드릴 때 발제자하고 토론자 분을 좀 바꿔서 소개드린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심 선생님 그리고 저 송진희 선생님 세 명이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문은영 최기만아 선생님께서는 토론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발제를 해야 되는 순서입니다. 잠시만 파일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저는 예술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Y 작가 성희롱 사건 이후 예술위가 어떤 방식의 현장에 그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약속한 바와 관련하여서 이행 과정이 어느 단계에 와 있고 이 이행 과정에서 주요하게 제가 들었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술위의 지금 보조사업관 관리에 대한 이제 근거, 법률과 시행령과 지침과 규정들이 이렇게 위와 같이 있는데요. 이 규정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희롱, 성폭력 등 이제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고 조사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역할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수많은 어떤 이 돈과 관련된 내용들은 상당히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인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들은 비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원 사업 안에서 성희롱 성폭력 대응과 관련해서는 신청 단계에서 자격을 제한하는 부분과 심의 단계에서 심의위원이 선정에 어떤 막대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 중에서 해촉의 어떤 기준으로서 성희롱 성폭력 관련한 내용으로 이제 이 심의위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고요. 선정 심의 후에 선정 이후에 보조사업 그 교부 조건에서 서약서나 행동강령 같은 것들을 통해서 권고는 하고 있지만은 예술이 뭐 예를 들어서 예술인 신문고라든가 이렇게 국민권익위 등을 통해서 신고와 제보가 들어오는 사건에 대한 조사 절차와 판단 원칙이나 기준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네, 신청 단계에서 안내된 내용들과 근거가 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조항들을 좀 이렇게 추가로 해보았는데요. 일단 성희롱 성폭력 관련해서 이거는 2022년 내년도에 진행될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안내 매뉴얼에 나온 내용인데요.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더라도 성희롱 성폭력 범죄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드러난 자나 단체의 경우 위원회를 통해서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라고는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그 제안의 절차와 내용에 대한 세부 안내가 아까 이은실 선생님이 지적해 준 대로 이제 내년도 사업에 대한 공모에서도 뚜렷하게 나오진 않았었고요. 이전에는 사실은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자에게만 이렇게 한해서 참여를 제안하고 부적격 판단을 했었는데 Y작가 성희롱 사건 이후에 수사나 기소 등이 없더라도 이제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났으면은 위원회의 어떤 판단을 통해서 지원 여부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절차나 방식을 통해서 지원 이 여부를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비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은 신청 단계에 안내되어 있는 운영 방안에 대한 핵심 키워드인데요. 인권보호 를 하겠다, 차별 금지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공모사업에 대해 주요 개편안에 대해서 보시면은 현재 이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은 신설을 검토 중이고 피해 상담 창구 개설과 가해자 제재 등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공지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공지가 나간 내용과 좀 상이하게 내부적으로는 계속 이 진행의 답보 상태를 가 있는 현실인 부분이 있고요. 그 내용들을 좀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그 해촉 및 제한에 대한 조치에 관한 내용들은 살펴보시면 될것 같은데 성희롱 성폭력 행위 등으로 품위 손상 및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어떤 조치에 대해서는 그 지원심의 운영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가진 체계 안에서 이 부분을 뭐 조사하거나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비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심의위원회 참여 동의서나 이제 공정심의에 대한 서약서 부분에서도 관련된 성희롱 성폭력, 품위 손상, 뭐 부적합, 뭐 인정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단계와 심의하는 단계에서 사전에 이제 필터하는 어떤 기능으로서 이게 이제 최대한 이 보조사업 그 수행 보조사업자로 이제 기금을 받는
위치에 들어오기 어떤 전 단계까지의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필터를 하려고 예술이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100% 필터가 어렵기도 하고요. 문제는 사전에 이 필터를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제보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한 대응력은 현재로서 이제 전무하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예술 현장과 예술인 개별의 이 책임이 다 이제 온전히 가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네, 인견 경영 규정은 뒤에서 최하나 선생님께서도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인권 경영 규정이 예술위에 있습니다. 있다라는 내용을 좀 저는 공유만 드리면 될것 같고요. 이 이해관계자라고 해서 예술위의 활동의 범위 그리고 인권 경영의 어떤 이 포괄성이 어느 범위까지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2조의 규정에서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예술이 인권 경영 선언문에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엄중히 대처한다라는 내용이 선언되어 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대처 사후 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선언적인 내용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선언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구체성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술위의 그 Y작가 성희롱 사건 이후 후속 조치의 흐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에 대한 내용은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술위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Y작가 그 사건 이후 후에 보시면은 이제 개정이 2020년 11월 3일에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제3자 규정을 이제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제3자 규정의 한계라고 제가 이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이 2조에 보시면은 예술이 임직원에게 적용된다라는 문구 때문에 이게 예술이 임직원과 외부의 어떤 이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 제3자 규정이 실제 보조금 사업자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인가 또 보조금 사업자로 이렇게 소속된 또 상당히 이제 이 예술 현장의 특징상 되게 복잡한 어떤 그 업무 형태로 얽혀져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비어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제3자 뭐 규정, 업무 관련성에 대해서 예술위가 이렇게 폭넓게 해석하고자 하는 의지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심의위원회 촉 사유 관련해서 이제 성희롱 성폭력 행위가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되거나 이런 변화들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부 취소 조치나 이런 것들을 내리면서 보조금 사업자가 보조금 사업자를 어떤 징계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징계를 하기까지 예술이 내부적으로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 들을 기반으로 결정할 것인가, 어느 단위에서 결정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제 되게 곤란을 겪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술위의 그 예술위원들이 같이 회의 논의 구조에 참여하는 그 의사결정 구조인 예술위 회의, 전체 회의에서 이제 의결된 것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 근거가 이제 이것이 성희롱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술이 자체적인 어떤 내부의 어떤 지침이 부재한 상황들을 논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보시는 부분들은 후속 조치에 대한 약속 부분입니다. 수사 기소가 없어서 드러나지 않는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대처력 가지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가해자의 권력과 영향력 배제를 위한 어떤 규정을 마련해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노동권, 예술인으로서 복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겠다라는 약속들은 정말로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렇게 스스로 사실 선언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지 않은 것이 지금의 가장 큰 문제 의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제재 조치, Y작가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해당된 단체에 소속된 단체에 이제 제재 조치를 하고 나서 예술이 성폭력 대응책에 마련 TF가 운영이 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발제 시간이 15분인데 이 내용들을 다 넣은 이유는 이렇게 뭔가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회의에서 그동안 TF에 얼마나 많은 민간에서의 참여가 이루어졌는지를 좀 정리해서 드러내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하는 것도 아주 새롭게 막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간에 작년부터 계속 TF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내용이 왜 예술위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느냐라는
예술의식이 저는 예술위원으로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 이제 2020년 그 4분기에 진행된 그 TF에서 주요하게 계속 얘기됐던 것은 그 성평등한 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계 특징, 그이 노동권이 침해되는 다양한 어떤 인권 침해 상황과 연동하여서 이 성희롱, 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있었고요. 예술이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확인들을 계속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과 이제 어떤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어떤 법적 조사권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같이 있었고요. 사건에 대한 그 지원이나 처리에 대한 자체 원칙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TF의 내용들을 외부와 함께 이제 같이 알려냈었던 아르코 대토론회의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한 것인데요. 3번을 좀 유념해서 유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체적인 사건 처리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계의 근거와 절차가 부재한 것이니까 징계를 강하게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뭐이 토론의 어떤 주된 맥락이었다기보다는 징계가 필요한 경우 징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예술 공동체 자체적으로 이제 이뭐 직장 내 성희롱처럼 사업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지만은 예술 현장의 특징들을 반영해서 예술이가 특히 이제 보조금 사업을 받는 그 예술 현장에서 발생한 이 문제들의 특징에 대해서 개입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어떤 예술 단체의 대표가 이것들을 제대로 이 사건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 예술인들이 그러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자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다시 이 피해자들이 어떻게 예술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 대응 역량이 지금 예술위가 없다. 보조금 사업 관리 부분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 대응에 대한 이 행정 대응 역량이 없다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 창구를 열고 상담을 진행을 하고 사건을 지원하고 권고를 하거나 이 징계를 하는 결정들을 민간이 참여하는 과정, 보충심의위원회나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면서 사례를 축적해야 되고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한 정책적 역량이 증진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강조되어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신청, 보조금 사업을 신청할 때 이제 서약서, 그리고 이제 교부금을 신청할 때 이제 서약서, 교부금을 이제 받을 때에 이제 서약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비대합니다. 이 양식들이 상당히 비대하게 많이 예술 현장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서약의 주체가 예술인의 어떤 개인의 윤리성에만 기대는 어떤 측면이 아니라 예술이도 이 어떤 성희롱 성폭력 방지에 대한 서약의 주체여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현장을 규율하는 형태로만 내용들을 자꾸 구성한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신고 상담 창구가 개설돼야 된다라는 강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문체부와 만나서 이제 황희 장관과 참여한 간담회에서 문체부의 역할들을 강조하는 간담회가 있었지만은 이후에 후속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8월 26일자로 그 규정에 대한 문해지는 기금 성희롱 성폭력 고충 처리 규정 안이 마련이 되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술위에서 이제 논의를 진행했지만은 네,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예. 성인지 관점에 대한 어떤 상이한 이해가 있었고요. 이것이 왜, 되게 핵심적인 의제가 되지 못하는지에 대한 갑갑함들이 좀 동시에 존재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놓여져 있는 단계는 9월, 10월에 걸쳐서, 외부 법률 자문을 3개 로펌에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11월에 관련 기관, 현장 단체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그다음에 등과 함께 현장 자문회의를 진행을 했고 현재는 사무처에서 규정위원회에서 이제 예술위 내부의 지침이나 규정과의 어떤 충돌 여부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단계이고요. 이후에 이제 이런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예술위 전체위에서 규정에 대한 의결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규정 안에 담긴 내용의 일부를 좀 보여드리면은요, 이 업무 관련성에 대해서 이제 폭넓게, 되도록이면 좀 적용 범위들을, 명시를 하여서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였고요. 기관장의 책무에 대해서 사실 인권 규정도 있기 때문에 기관장의 책무를 인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이것이
이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인 기관장인 위원장의 책무를 이렇게 명시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보충 상담 창구는 작년에 예술위도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약속했는데 지금 이제 관련 인력을 고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직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고충 상담 창구를 통해서 이 사건을 접수하고 이 사건을 접수한 사건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총괄할지에 대한 체계가 이 규정 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법이 이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이제 고용주한테 사업주한테 이제 그 책임을 두고 이제 종사자의 어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 창구나 담당자 두도록 하고 있는 이 맥락과 연결을 했을 때 예술 현장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여건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가해자가 이제 이 대표인 경우에는 사실 이 문제를 적절하게 지원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런 예술계의 어떤 특징들을 반영한 규정들이라고 이제 현재 규정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제 운영을 하여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내부의 인력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의 민간과 함께 이제 같이 판단하고 이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규정 안에 담았고요. 그 규정 안이 이렇게 나온 후에 이제 예술위에서 주요하게 이제 법률 자문 것은 기존의 이제 위원회의 어떤 내부 지침과의 어떤 상충 여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업무 관련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한다던가 이제 보충 처리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서 주로 이제 자문을 구했고요. 대부분의 로펌들이 이제 예술인 권리 보장법 매우를 이제 적시해서 내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라던가 아니면은 한또 다른 법률사무소는 고충시 처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이제 설치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권리보장법에 의해서 성희롱 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해서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위에서는 설치할 근거가 없다라고 사실 규정에 이제 힘을 싣는 어떤 법률들 자문이 아니라 이게 사실 이제 어떤 처벌과 관련하여서 예술위가 그런 권한을 가지지 못했음을 이제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어떤 법률 자문이 다수를 이루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혹시 질의사항이 있으면 좀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이제 시간을 오버해서 간단히 이제 쟁점에 대한 거를 정리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법률 자문의 내용이 대부분 이게 이제 공공기관에서 자체 심의 시스템을 통해서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정의 내용, 그러한 내용으로서의 규정에 대한 어떤 자문을 받은 게 아니라 뭔가 형사사법 절차와 어떻게 충돌하지 않느냐, 사법적인 판단이 없을 때 무엇을 할수 있느냐라는 방식으로 이제 자문에 요청하는 질문이 가다 보니까 그 내용들은 상당히 경직되게 이제 법률사무소에서도 이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제 예술위가 이제 법적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때 이제 법적 권한과 판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이제 아까 이은심 선생님께서도 이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 이제 구분해서 개념들을 좀 일러주시면서 이제 성희롱이 이제 형사처벌의 영역이 아닌 것임을 이제 다시 한번 저희한테 확인을 시켜 주셨고요. 이때 이제 성희롱 같은 경우에 보호법익이 이제 무엇이냐라는 문제에서 학습권이나 노동권이나 이제 조직 내 징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제 사실 노동권이 안전하게 유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계속해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라는 내용을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다른 또 예술이 내부에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리고 이 업무 관련성에서 이제 내부의 어떤 그 처리 지침, 아까 2조 업무 관련성이 이제 제3자 규정에 대해서 뭐 포함시켰다고 하지만은 이제 임직원과 제3자와의 관계에 국한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처리 지침은 한계가 있다. 적용해.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더 문제적인 게 현행, 어쨌든 근데 계속해서 사건이나 이런 신고 같은 것들은 제보들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판단을 해야 돼요, 예술위가. 근데 이 판단의 근거가 구체성이 없다는 거죠. 근거가 오히려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뭐 위원회의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문회의라든가 어떤 그 형식을 통해서 예술위가 자의적인 어떤 형식을 통해서 판단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더 위험한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조사권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거는 예술이 성희롱 성폭력에서의 어떤 조사권이라는 글자가 빠졌습니다. 그냥 개념이 아니라 조사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규정에서 이제 보호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차원의 수사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수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이제 성인지 관점으로 조직 내 문화라든가 이런 어떤 맥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함으로써 어떻게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지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규정에서 되게 상당히 중요한 목적인 거죠. 그러한 맥락에서 사실은 가해 행위를 한, 그러니까 가해자의 어떤 제재 조치가 그런 맥락에서 고민되는 것이지, 선이 사실은 뭔가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 수사하기 위한 것이고, 그럴 권한 당연히 없고요. 그런 것인데, 자꾸 이 조사권에 대한 이야기로, 형사처벌에 대한 이야기로, 수사목적 조사와 혼용해서 이제 자꾸 사용을 함으로써 규정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이제 지연되는 문제들을 지금, 네. 이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와 이를 심의하는 의결 과정을 지금 예술위가 시작하지 않으면은 사실 성희롱 사건에 대한 해석과 개입 역량이 쌓일 수가 없고요. 성인지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될 관점이 부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사안별로 지금 이제 신고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즉시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술위가 문화 예술 현장에 뭔가 입장을 표명해야 돼라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투명하죠. 이것은 사실은 예술위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술 현장을 통제적으로 규율할 수도 있는 권력과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방식으로 판단하고 있고, 사무처에서 일하는 실무자들, 직원분들에게도 상당히 그 위험성이 각 부서, 담당 업무 이렇게 쪼개져 있는 담당 부서의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지금 주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이후로 미루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내년도 9월을 기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이 규정의 어떤 실효에 대한 거나 어떤 방식으로 실효성 있게 권리보장법과 함께 같이 힘을 모을 수 있을 건지를 얘기해야지, 권리보장법으로만 계속 미루다 보면은 권리보장법도 사실은 예술인 보호관 제도를 통해서 이제 가해자를 어떻게 징계하고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주일 때 피해자의 보호나 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문제라든가 다양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비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분노를 해가지고, 네. 제 발제에 대한 내용은 제가 길게 했기 때문에 정리하지 않고 바로 그럼 다음 발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실 규정 작업을 실제로 진행해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너무 애써서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빨리 작업하셨는데 재정은 이렇게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송진희 선생님,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예술인이자 또 활동가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도 발표 자료를 조금 띄워놓고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 발제의 내용은 오늘 좀 전체 주제인 이 보조 사업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에 관한 처리나 어떤 실태의 진단을 조금 예술 현장의 시선으로 좀 점검을 해보려고 해요. 예술 현장에서도 이런 제도적 영역의 바깥에서 예술 현장 자체적으로 성희롱 성폭력에 대응하는 어떤 과정과 결과들을 통해서 사실 지금의 이 보조 사업 내 성희롱 성폭력 규정의 어떤 제도 마련이 왜 시급하게 좀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연결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 예술 현장의 어떤 중심의 토대로 제가 이제 가져온 맥락이 예술계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자치규약이라는 어떤 흐름과 좀그 의미들을 좀 먼저 살펴보면서 향후에 어떤 과제들까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치규약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2018년 사실 미투라는 사건을 겪고 나서
예술 현장이 어떻게 변화를 해야 할까? 예술인들은 실제적으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각 예술 분야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안전한 현장 그리고 성평등한 현장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좀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자치 규약을 만드는 어떤 결과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일단 부산에서 2018년도에는 뭐 미술이나 음악 분야나 무용 분야에 따른 뭐 행동 강령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졌고 2021년, 2020년 이렇게 연극계 또 무용계를 중심으로 한 자치 규약을 만든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예술계가 일단 어떤 일반 근로자의 위치가 아니고 이 고용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현장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술인들이 어떤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부터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법과 뭐 제도를 제정하고 이제 요구하는 이유기도 한데, 동시에 이제 이런 법과 제도가 이제 만들어진 이후에도 어떤 예술계 내에서의 관계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선후배나 또 선생과 제자라는 굉장히 또 특수한 이제 예술 현장이, 특수한 관계망에 예술 현장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술인들이 고민하는 것은 예술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뭐 기획자나 창작자나 스텝으로서 역할로서 예술인 주체들이 어떻게 조금 환경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또 실천하는 행위로서의 좀 자치 규약들을 이제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중요한 맥락들은 어쨌든 예술 창작 과정이 조금 윤리적일 수 있도록 규약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주체가 예술인이다라는 것들을 설정함으로써 좀 변화를 만드는 주체가 예술 현장에서 일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우리라는 의미를 자각하는 어떤 효과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술인들이 기존 예술 현장에서 누군가에게는 위계적이고 또 차별적일 수 있는 현장이라는 것을 좀 공감하고 인지하게 되는 것들을 통해서 좀 새로운 창작 환경을 만들자,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좀 의미들을 갖고 있는 좀 하나의 또 약속이자 좀 실천적 맥락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뭐 제도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가는 좀 책임감을 가지려고 하는 행위 중에 이제 하나인 것이죠. 그 중에서도 좀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이 자치 규약을 만드는 조항 중에서 저희가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조항을 만들고 그 현장의 변화들을 좀 살펴보고자 해요. 제가 2019년에 그 예술계 자치 규약을 만들 때는 이제 성폭력에 대한 이제 모든 구성원들이 그냥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행동 지침 정도를 그냥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갈무리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뭐 예술 단체나 협회나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는 그룹들에서 그런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처리조차 하지 못하는, 최소한의 어떤 시작의 그 사건의 처리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좀 발생하면서, 예술 현장이 어떤 그 제대로 된 처리 과정을 겪지 못하다 보니까, 성희롱 성폭력 문제를 그냥 단순히 사건이 발생을 해체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성폭력이 발생하면 이제 골치가 아프다라는 어떤 그냥 부정적인 사실 인식만 늘어가고 이제 최소한의 이제 처리 방안을 고민하지 않는 것이죠. 좀 그런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만들 때는 이 성희롱 성폭력 처리 방안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입하는 좀 과정을 겪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술인들이 사실은 이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런 단체, 또 소규모의 프로젝트 내에서 사실 창작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를 처음 이제 신고받게 되고, 그리고 피해자를 최소한으로 보호하는 역할들을 좀더 개입해서 할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사전 예방 단계의 중요성을 좀 인지하고, 사실은 뭐 사전 단계에서 사실 책임감이 있는 예술 단체의 대표나 어떤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가 갖추어야 될 역할 같은 것들을 좀 함께 정리를 해보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앞에서 뭐 서약서를 쓰기도 하지만 이제 계약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계약서 조항 안에 반드시 뭐 성희롱 성폭력 조항들을 명시해서 그 안에 총 책임자의 역할이나 어떤 참여 예술인들의 역할, 또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의무 등을 좀 명시함으로써 그 계약 단계에서부터 참여 구성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효과를 좀 사전 예방 단계에서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그리고 뭐 기존에 이제 직장 내에서는 성희롱 성폭력 교육을 이제 반드시 이수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예술계는 조금씩 차별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행의 어떤 의무를 가지지 않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성원들이 교육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그 사건의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술계 내에서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시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재정립하고 같이 논의하고 지정해 나가는 과정들이 사실은 성희롱 성폭력을 해결하는데 모든 구성원들이 어쨌든 참여하고 해결의 의무가 있다라고 인지하는 좀 과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소통할 구조가 생겨나고 또 사건이 진행될 수 있는 논의의 어떤 연계 지점들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아주 기본적인 사실 단위들을 같이 설정하고 그것을 실제 이제 프로젝트 내에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까지를 이제 함께 고민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렇게 실제로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떤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처리 과정을 겪어야 하는가라는 것들도 이제 함께 논의를 했는데요. 우선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사건을 같이 듣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이제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이 문제를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어쨌든 제도적 인 어떤 형태의 노동 형태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단체 내에서 공동체적으로 해결을 할지 아니면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단계를 거칠지 혹은 전문 기관에 연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한 가지 루트가 아니라 한 가지 루트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피해자와 함께 방법을 찾을 것을 제안하는 역할들을 이제 하는 것인데요. 그 역할들을 이 책임자와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이제 함께 구성원들이 이제 책임의 역할들을 하는 그런 인지 구조를 조금 만드는 것에 예술 현장의 변화를 저희가 기대했던 바입니다. 자치 규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창작의 형태로는 이 성폭력, 성희롱 성폭력 대응이라는 것들이 바로 연결되지 않는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창작을 만드는 환경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자체적으로 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예술인들이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갖출 수 있는 태도와 또 행동들을 이제 자치 규약을 통해서나마 좀 우리가 배워나가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현장은 이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처리 과정들을 사실 각자 각계 또 예술 현장에 계시는 이제 예술인 분들과 같이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또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이게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예술인들이 아무래도 역할의 한계와 또 예술 현장의 한계를 사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제도적인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사실 오늘 저희가 이 보조 사업 내 성희롱 성폭력 처리 규정이 필요한 이유가 좀 맞닿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치 규약을 통해서 정말로 기본적인 뭐 성희롱 성폭력 처리 과정을 함께 해결하는 주체로 예술인들이 진행은 할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상 의무는 아니에요. 뭐안 지킨다고 해서 큰 문제나 제재를 받는 과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이제 어려움들이 현장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더불어서 예술계라는 것이 어떤 통일된 모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희롱 성폭력 그 자치 규약을 실행할 단체의 범위나 규모, 또 성격, 방식,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적용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예술계 자체 내에서 굉장히 또 짧은 단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실
책임자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리고 뭐 교육을 실시하는 것부터가 시간상의 어려움도 같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이 성희롱 성폭력 처리 과정을 예술인들 스스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두 책임지고 해야 한다는 어떤 느끼는 부담감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또 반대로는 비영리 어떤 예술단체라고 할지라도 이 책임자를 결정하는 것에서부터가 예술단체의 대표들이 어떤 실질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실행이 어렵다는 점들을 이제 현장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자치규약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계 내에 어떤 예술인들의 실천과 변화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술인 어떤 개개인의 의지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강압적이거나 아니면은 강요된 형태가 아니고 예술인 개개인의 선택과 의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의지를 가진 몇몇 단체들에서의 적용과 그리고 그런 적용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많은 또 단체나 어떤 프로젝트 내에서는 따로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정작용으로는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예술계 전반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제재할 수 있는 요건이 될 것인가는 이제 좀 한계 지점들을 또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예술 현장이 많이 변한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이런 자치규약이 가지는 한계의 문제가 있고 그것의 좀 해결 과정으로서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현장과 이제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예술인들이 이제 입장과 의견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런 단체나 프로젝트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건을 해결하더라도 어떤 실질적으로 조사를 거치지 않고 팀 내에서 굉장히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 가해 행위자가 그냥 프로젝트에서 하차하는 정도의 그것이 최대의 제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고를 받고 진술을 통해서 또 가해자가 하차하더라도 사실은 뭐 동시에 진행되는 다른 프로젝트라든지 다른 곳에 참여한 어떤 활동들을 뭐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법적인 효력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제재를 뭐 요청할 수는 있지만 어떤 법적인 효력으로서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무산될 수 있는 제한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피해자는 언제 어디서든지 다시 이 가해 행위자와 마주칠 수 있고 프로젝트를 또할 수밖에 없는 또 사실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좀 넘어선 제도적인 보완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사실은 계속해서 현장에 있는 예술인들이 이 성희롱 성폭력 문제를 대응함으로 인해서 그 대응하는 예술인들조차도 사실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어떤 대립적인 피로감에 사실 예술 현장도 저는 계속 노출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피해에 대한 좀 구제받을 수 있는 어떤 공식적인 절차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단체의 대표들이 대부분은 성폭력 이제 가해 행위자인 경우, 그러니까 단체의 대표가 이제 성폭력 가해 행위자인 경우에는 사실 아까 이런 자치 규약들이 있어도 사건 처리 과정이 단체 내에서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힘의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이런 단체의 책임자들이 이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보조 사업자의 위치에 있다라는 점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단체 내에서는 이 책임자나 어떤 대표를 제재하기 어렵지만 보조 사업자라는 위치로서 또 지원 사업을 받는 어떤 보조 사업자의 책무에서는 성희롱 성폭력의 문제를 좀더 공식 절차를 통해서 다룰 수 있지 않냐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신 거죠.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많은 예술 프로젝트나 이런 단체 작업들이 지원 사업과 대부분 다 연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성희롱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것들이 예술인 내부에서는
어려운 영역 조사나 제재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단체의 규모에 따른 한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제도적 차원의 처리 의무를 규정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이제 의견들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희롱 성폭력 사실 뭐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자치 규약들을 어쨌든 예술 공공기관에서 더욱더 어떻게 적극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계속 고민인 것 같아요. 뭐 저희가 계약서의 문제, 서약서의 문제, 아까 행동강령을 또 추가된 사항들인 것 같은데 그런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나 그런 제도적인 요구들을 어떻게 예술공공기관이 적용을 해서 현장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그거에 대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자치규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런 성희롱 성폭력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예술 현장에 굉장히 치열한 노력들이 있어 왔고, 또그 변화의 움직임들이 있어 왔지만, 그에 따르는 어떤 실질적 제도의 변화의 흐름은 굉장히 미비하다라는 문제점들을 좀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뭐 현장이 아직 준비가 안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술 현장은 더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이제 대안이 조금 마련되었다면 추진 단계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희롱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이런 의지가 있는 어떤 예술 개개인들이 이런 성희롱 성폭력을 처리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예술 현장 전반에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공식 처리 과정, 공식적인 사건 처리 과정이라는 것이 좀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고, 그렇다면은 예술 창작 지원 내에서 이를 어떻게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제재나 권고 사항들을 더 만들어낼 수 있을 건가? 이것이 예술계에 더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방식은 그냥 예술 공공기관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뭐 작품을 중단하거나 아니면은 뭐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상황을 사실 모면하는 형태의 그냥 일단락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지점들이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더 공식적인 처리 방안들을 통해서 그 결과의 내용들을 예술 현장에서도 또 반영할 수 있는 지점들이 좀 연계되어야 될 지점들이 보이고요. 더불어서 사실 예술 현장도 이제 그런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지원 사업을 받을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사를 받고 그에 따른 제재가 작동한다라는 것들의 어떤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조금 성평등한 예술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사실 그냥 짧게 뭐 과제나 역할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사실 최근에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제정이 되었고 성평등한 이제 예술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이제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구제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예술 공공기관의 역할과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작년 토론회에서도 이 문화예술계 성폭력, 성희롱 성폭력 그 대책을 마련하는 이제 그 과정에 참여를 했었는데 사실 그 과정의 결과로 오늘 이런 규정을 우리가 반드시 또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까지 이야기하는 데 왔다면 사실 전 논의는 이미 충분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논의는 굉장히 긴 시간 충분히 나누었던 것 같고, 앞으로는 이제 이 규정을 어떻게 적시하고, 그것을 예술 현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화하고,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의 좀 선례와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네, 이제 예술이가 좀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진희 작가님, 그 현장에서 분투하셨던 좀 과정들이 사실 그 어떤 과정, 역사의 반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치규약을 통해서 대응을 해오셨지만은 그 제도적인 연계망들이 마련돼 있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가해자 제재 조치라는 것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의 하나로서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또 예술이의 이 느린 어떤 지적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반성하면서 네.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이미 변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많이 예, 내리에 남고요. 이렇게 현장이 변해서 실천하고 있는 구축해 놓은 이런 역량들을 이 어떻게 제도가 잘 반영할 건지 이것이 지금 단절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크게 하면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발제만 하는데도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토론은 또 얼마나 또 예, 또. 또 같이 또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될지 예, 기대가 되는데요. 예, 문은영 선생님 먼저 예,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문은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2020년부터 그 영화인 신문고라고, 영화 산업 내에 여러 가지 분쟁 상황을 중재 조정하는 사실 기구예요. 민간 기구고, 뭐, 정부의 어떤 정식, 뭐랄까요, 공식 기구,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뭐랄까, 행정기구는 아닌데, 이제 영화진흥위원회의 기금을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제 노사정이 합의하에 운영되는 민간 기구예요. 근데 그 안에서 사실은 영화 산업 내에, 그러니까 영화 산업 내에서 그 뭐랄까 영화 스태프들의 처우라는 것이 사실은 예술인 예술 문화예술계에서 예술인들이 가지는 사실 직위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런 고충 처리를 그간 거의 한 10년 정도가 10년, 20년이 다 돼가는 2002년부터 사실은 이런 영화의 신문고란 전신이 탄생을 했고 한 거의 본격적으로 활동한 거는 10년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운영 과정에서 참여한 지는 저는 사실은 기간은 짧습니다. 최근에 2020년부터 참여를 해서 그 과정을 살펴본 건 짧지만 그 역사를 좀 같이 있으면 들었고, 이, 뭐랄까요, 법률적인 어떤 강제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업 내 합의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분쟁 상황들이 해결이 될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저는 경험했던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예술, 문화예술계에서도 이것이 이제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가져올 때 이런 유사한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 토론은 사실 영화의 신문고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법적 근거라든지 아니면 사실상 합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좀 대신할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PPT를 잘 만들어서 이제 올려놓고 말씀드리면 좋았을 텐데요. 제가 뭐 미리 양해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 주말에 여러 가지 보고서 작업들이 막판에 몰려가지고 PPT 작업은 못해서요.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대신 천천히 관련 규정과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앞서 발제자분들이 얘기해 주셨던 그런 뭐랄까요? 그 의문사항이나 쟁점들에 대해서 답변이 좀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금 현재 상황, 그러니까 문화예술계에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해서 내부적인 어떤 처리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제 거의 동의가 형, 이게 형, 어, 합의가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일반 예술인들이 피부로 체험하는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것에 문제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의 내부적인 고충처리 기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어떤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그다음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 이게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계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논의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이 예술인의 지위가 독특하다는 거죠. 이제 주로 이제 성희롱 성폭력 사건들이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되는 방식은
이제 사업장 단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법들이 이제 남녀 고용평등법상에서는 이제 사업장 단위로 고충 처리 심의 절차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고, 그것을 조력하는 기구로 이제 지방노동청들이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해주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뭐 손해배상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 징계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술인들은, 단기간 내 프로젝트별로 뭐, 고용이 된다든지 아니면 용역, 그러니까 노동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법적 그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술인이란 신분 자체에서 오는 열악한 지위 자체를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예술계, 그 산업 내에 포함되어 있던 지위를 통해서 사실, 보호장치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또 내년에 이제 발족을 하는 것과 기존의 예술인 복지법, 그다음에 고용보험법상으로도 사실 예술인 고용보험법이 독자적 기존의 고용보험법과 다른 형태로 사실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민의 단초가 사실은 기존 직장 노동자의 신분과는 달리 이제 사고돼야 된다는 것에 출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영화인신문고 사례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2002년도에 영화산업 내에서 그 영화신문고 그 제도의 전신이 마련이 됐어요. 왜냐면 당시 뭐 영화산업 내 스크린 커튼 문제도 있고 해서 영화인들 그 내부 그 영화 스태프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이제 그 영화인 스태프들이 산업별 노동조합을 좀 결성하고 영화 제작자들도 사실은 영화 스태프였다 제작자로 넘어가고 이러면서 산업 내 발전을 위해서는 스태프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에 동의를 한 거예요. 사업주들도. 그리고 거기에서 영화진흥위원회가 이제 정부 기구로 발족해서 노사정이 사실 합의하에 우리 산업 내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해 보자. 왜냐하면 법적 소송이나 법적 다툼으로 갔을 때는 사실 굉장히 많은 에너지 소모가 있는 거고, 그런 비용이나 시간적인 그로 인해서 사실 영화인들의 그 예술 창작에 있어서의 그 뭐랄까요? 창작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체 기부를 만들게 된 거고요. 이것을 뒷받침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을 근거하고 있는 사실 법률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산업 영비법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영화 및 비디오 산업에 관한 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노사정 협의 기구를 둘수 있고 그 안에서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 조건을 일정 수준으로 정하도록 해서 영화산업 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하겠다는 조항들, 근거 조항들이 들어있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제재 조항까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재 조항은 최근에 또 성폭력, 성희롱에 관련한 규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일정한 제재 조치, 그러니까 제재 조치는 영화산업에서 영화가 걸려서 사람들이 봐야 되잖아요. 배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명부를 작성해서 그 보통은 피신고인들이 또는 피신고인들이 투자사거나 배급사 아니면 영화 감독이거나 이렇게 저기 사업주 신분을 갖는데 꼭 사업주 신분이 아니어도 돼요.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관여한 사람이 뭔가 이제 그 사람 명단이 공표가 되면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간 영화라든지 이런 게 배포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영화관에 걸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면 이게 강력한 제재 조치가 돼서 사실 이 영화의 신문고에서 조사권을 발동한다든지 할 때, 울며 가서 먹기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조사에 응하고 거기서 최대한 자신이 이행해야 될 부분에서는 빨리 이행을 해서 거기에 등재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게끔 됐어요. 그래서 이런 강력한 제재 조치들이 있고 그게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아까 성평등 센터 얘기도 나오고 어떤 전담 기구들이 있어야 되고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 영안신문고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었던 거는 예산과 바로 인력입니다. 그 전문적인 인력들이 배치가 돼 있고 꾸준히 운영이 됐기 때문인데요. 일단 영진위에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사실은 많은 예산은 아닌데 2억, 1억 초반, 1억과 2억 정도 사이에 있는 기금이 1년 예산으로 영진위에서 지원받는 기금이고 그걸 통해서 사무국이 운영이 되고 있고 사무국에서 인원이 한 4명에서 5명 정도, 이제 파트타임일 경우에 이제 인원을 쪼개서 2명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인원들이 사무국장과 그 다음에, 잠시만요. 저 영화의 신문고는 운영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 운영 규정에 근거해서 이제 사무국의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이게 한 명이나 두 명이 아니라 다섯, 여섯 명의 그 상시 인원을 두고 조사부터 현장 조사, 그 다음에 매달 개최되는 중재위원회 회의 개최까지 다 이걸 전적으로 다 집중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상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무국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 접수팀, 그다음에 현장 조사팀, 그다음에 법률 지원팀. 그래서 공인노무사도 이제 파트타임으로 이제 고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외부 자문위원도 있고 그 안에 이제 제가 참여하고 있는 중재위원회를 별도로 꾸리고 이 중재위원회와 3부 운영을 관해서 전체 관장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별도로. 그리고 지금 최근에 올해 들어서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별도의 진짜 민간 기구지만 어떤 법적 지위를 갖추기 위해서 이제 사단법인화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뭔가 상시적인 조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고충 처리부터 조사 접수, 그다음에 판단, 그다음에 피해자 지원까지가 이게 안 되면 할수 없고 이것이 돼야지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시적인 조직, 예산, 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영화의 신문고 과정, 운영 실태를 보면은 좀알수 있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피신고인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조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술이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영화가 상영되지 않으면 끝인 거고, 영화가 상영되는 거가 가장 큰데, 그 중에 또 영화도 많은 그 영진위의 기금을 받아서 사실 제작이 되거든요. 영진위의 통보, 그 명단이 통보가 되면 지원금에서 사실, 제외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의 똑같습니다. 그 예술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거나, 환수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장 흔한 게 영화 신고 가장 흔하고 잘 처리되는 게 임금 체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임금 체불이 신고가 되면 만약에 돈이 없어서 진짜 영화 뭐지 사업 운영이 힘들어서 사실 임금 체불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체불된 임금을 갚지 않는 동안은 분쟁 중인 업체와 자로 등재돼서 그 명단이 공개가 되고 그러다 보면 영화 지원 사업에 응모를 해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또 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제재 조치 시스템 명백해야 되고, 이런 아이디어를 저는 예술인위원회에서도 차용해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대부분 다 지원 받으셔서 보조사업 통해서 창작활동 하시잖아요. 몇몇 빼고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명단을 올리고 그 명단을 공유하는 방식에 대해서 산업 내에서, 그리고 문화예술계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동의 절차만 있다면, 어떤 제재 조치 방안으로, 충분히 이게 확립이 가능할 것 같고, 그것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가장 확실하겠죠. 왜냐하면 보조금 지급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영화의 신문고는 사실 근데 명백하지 않아도 법률적으로 뭔가 이렇게 태클이 걸린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제재 조치하는 것은 동의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동의를 먼저 얻을 것이냐 아니면 분쟁이 예상되면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산업 내에서 동의 절차를 거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신문고 운영 규정에 보면 분쟁 중인 업체와 자라고 해가지고 다양해요. 그 분쟁이라는 것은 임금 체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작권 시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사실 엔딩 크레딧에 올라가 크레딧을 누구로 쓸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크레딧이 잘못 연기되어 있거나 아니면 시나리오 작가 같은 경우에는 작가료를
뭐 얼마 주기로 했는데 1,0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500만 원만 주고 그래서 일부 지급을 안 하는 사례라든지, 그러니까 꼭 이게 임금체불에 한정되지 않고 일정한 어떤 분쟁에 해결되지 않고 흔히 예술 산업에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 전반적으로 다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운영 규정에 보면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분쟁도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원래 영화인신문고에서 영화인 미투, 영화계 미투가 사실 2016년에 터져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영화인 신문고 내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지만 초반에 영화 신문고에서 다 이제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사권을 발동해도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이제 피신고인들이 법적 절차로 가겠다, 분쟁중의 업체 자료 일단 등재해라, 나는 법적 소송에서 살아서 돌아오겠다라고 해서 조사에 응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뭐 질의한 법적 분쟁을 다 거치고 난 뒤에 이제 법정에서, 그러니까 형사 처벌을 받고 이러면 나중에 이제 결국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오랜 절차를 다 영화인 신문고에서 지원을 몇 년에 걸쳐 하다 보니 이제 다른 사건을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영화계에서 이제 든든이라는, 영화 산업 내 든든이라는 별도의 성폭력 센터가 성평등 센터가 생긴 건데, 이게 이것도 역시 영진이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애초에 좀 뭐랄까요, 애초에 설립 취지와는 조금 달리 이런 조사권 발동과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전반적인 처리 절차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연계하는 센터로 지금 아마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폭력 사건은 영화계 산업 내에서 이것이 문제고 어떤 지점이 문제고 그다음에 실질적 제재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외부에 이제 변호사나 이제 관련 성폭력 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변호사를 연계해 준다든지, 아니면 성폭력 예방 사업을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좀 약간 조사권, 실질적 조사권을 발동하는 활동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인 신문고와의 시스템이 영화인 신문고가 했던 역할을 좀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든든을 만든 건데, 이 든든의 시스템이 기존 영화인 신문고의 그 시스템과 그대로 좀 약간 운영되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지금 상황은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인 신문고가 그대로 예술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긴 한데, 전좀 조금 다른 부분만 수정해서 도입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중요한 지점은 그런 성평등센터 아니면 영화신문고와 같은 그런 기구가, 문체부 산하에, 문광부 산하에 어떤 위원회로 만약 들어가서 존재한다면 많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예술계에서 다양한 예술계를 대표하거나, 그 다음에 뭐, 지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서 그 민간 기구를 좀 만들어서 예산 지원을 받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수 있는 그 전문가 집단들이 모여서 또 이런 신문고 같은 집단을 만들어야지만, 판단도 그렇고 그 판단에 대한 실행력도 그럴 것, 뭔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게 문체부 산하에 들어간다면, 여기 문학에 이렇게 성폭력 사건이 많고 이걸 외부에 공개해야 되는데 그 부담감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 회의적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숨기기 급급하지 않을까, 이거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뭐랄까요, 그 의심어린 눈초리로 신고인들이 바라보게 되면 사실상 기구가 작동이 안될 거고, 이뭐 이런 여러 가지 면을 생각했을 때는 민간 기구로 위탁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준다든지, 그 내부에 이제 담당하시는 실무자분들이 전문성을 가진, 그리고 어쨌든 그 여성, 성희롱 사건을 많이 다뤘던 그런 상담소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법률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이 실무자로 와서 활동을 할수 있어야지만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게 사전 조사권이라든지, 그다음에 가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제재 조치를 확실히 할수 있는, 그것을 다 담당할 수 있는 기구여야지만 좀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내년 9월에
시행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어디까지 지금 문체부에서 준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법률상으로 보면 내부에 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뭘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좀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구를 외부에, 지원 기관이 아니라 조사 처리하는 기관을 위원회 산하에 두더라도 사무국은 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발제 중에 몇 가지 나온 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예술 문화계에서도 성희롱 성폭력 근거를 뭘로 법적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근거 규정이 들어와 있으니까 사실은 법적 근거는 이걸로 두시면 될것 같고 성희롱 규정 꼭 직장 내 성희롱에 한정돼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도 폭넓게 성희롱 규정을 좀 두고 있는데 일반 성폭력은 뭐 이제 피해자 가해자의 어떤 관계성은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제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꼭 어떤 사업체에 한정돼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그 근거 규정을 예술인 권리보장법에서 성희롱 규정을 명확하게 두고 있고 그게 예술인의 지위가 있으면 예술인 사이에서 벌어진 성적 혐오감 굴욕감을 나타낼 수 있는 성적 언동 이런 것들을 다 성희롱 규정하고 있으니까 법적 근거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조사권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인데요. 그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화인 신문고와 같은 어떤 민간 기구에 대한 또는 민간 기구를 위원회는 그 내부적으로 문체부 산하에 두더라도 사무국 운영에 있어서는 독립 기구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문은영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좀 구체적인 영화인 신문고 좀 운영 관련한 좀 경험들을 토대로 말씀해 주셔서, 참고할 수 있는 좀 제언들이 예,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상시적인 조직과 예산이 있어야 고충 처리나 조사 접수나 이 피해자 지원,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할수 있다라는 말씀이 좀, 네, 중요하게 예, 와 닿고요. 그리고 이게 뭐 문체부 산하에 들어가서 운영되는 방식이나 아니면 예술이 산하에서 진행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독립적 목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판단의 어떤 적극성, 성인지 관점이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민간 기구에 위탁을 해서 좀 독립적 판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제언이 중요하게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규정 마련에 대한 논의조차도 예술이 안에서 수월치 않아서 이런 좀 적극적인 어떤 운영 방식, 뭐 성평등 센터라든지 아니면 이런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이라든지 고려하지 못했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좀 확장해서 이제 좀 논의를 현장과 함께 더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최기만나 선생님 이제 마지막 토론 앞두고 계신데요. 이제 마지막 토론 이후에 그 줌과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질문을 또 듣는 시간을 짧지만 또 가져보려고 합니다. 채팅창에 질문 지금부터 올려주시면은 최기만나 선생님 토론 이후에 같이 또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토론자로 참여하게 된 서울연구원 성평등인권센터 최기만아입니다.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대응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 앞서 발제자 및 토론자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저는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비롯해서 인권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사업 운영 시에 성폭력을 비롯한 이런 인권침해 사건 발생 관련해서 인권 경영이라고 하는 제도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권 경영이라는 개념이 이제 익숙하신 분도 또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본격적인 시작은 인권 침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 기준과 다국적 기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국가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2011년도에 유엔에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 발표하는 것으로부터 비롯이 됩니다. 이후에 OECD에서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의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기업 활동에서 비롯되는 인권 침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또 국가의 보호 의무에 관한 논의가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일환으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4년도에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마련해서 우선적으로 국내에 있는 1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적용을 해서 자가 점검하고 또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할 것을 권고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2018년도에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이라는 것을 이제 발간을 해서 그 국내에 있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 해당 매뉴얼을 적용하도록 권고를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이제 국내 대다수 공공기관들이 이 인권경영 체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기관들이 이제 상급기관에서 일종의 뭐 경영평가 같은 것을 받을 때이 인권경영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지표로 또 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체계가 오늘 논의하고 있는 주제를 좀잘 실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툴이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인데요. 이 인권경영이란 용어는 사실 뭐 기존의 윤리경영 뭐 이런 식의 기업이나 기관들의 책임을 규정을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지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이제 기업의 인권경영 활동에 있어서 내부 구성원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뭐 공급망,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보조사업에 이제 관련되는 단체들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포함이 될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같이 참여하시는 모든 이해관계자, 뭐 그런 공연을 보시게 되는 관객들, 소비자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분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관 경영의 인권이라고 하는 원칙을 기본 요소로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인권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요소 세 가지를 이제 꼽고 있는데,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고 구제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인권 보호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 구성원을 비롯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인권적인 관점에서 보호받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관이 운영을 하거나 사업을 할때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 보호를 넘어서 증진이라고 했을 때는 이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증진되는 데에 어떤 기업이나 기관이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원칙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뭐 보호나 증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제가 필요한 인권 침해가 이제 발생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가 발생을 했다면 적절히 구제하는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결국 이 보호, 증진, 구제 세 가지는 이 인권 경영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어느 한 축도 소홀함이 없이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권 경영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매뉴얼을 통해서 제시한 이제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런 인권 경영이 전반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마련을 해서 선언하고,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공포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인권 경영이라고 하는 거를 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걸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인권 경영위원회를 발족을 하는 등의 이제 이런 체계를 마련을 하는 것이 1단계이고, 그다음에 기관 운영 전반이나 뭐 주요 사업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이런 인권 침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방지 조치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두 번, 두 가지 단계를 바탕으로 실제 인권 경영을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서 시행하고 또그 이행한 전 과정을 대내외에 공개를 하도록 하는 것이 3단계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권 침해 사안이 실제 발생을 했을 때이 구제 절차를 제공을 할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이 제도 운영에 대해서 또 평가하고 개선 필요점이 있다면 개선 사항들을 시행을 하는 것이 이제 4단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논의 주제인 보조사업 내 성폭력 예방 및 처리 책임 이행은 뭐 밀접하게는 4단계인 구제 절차 제공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또 같이 활용해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2단계에 있는 인권 영향 평가 상에 뭐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라든지 인권 경영 체계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서 살펴본 인권 경영과 관련해서 실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그동안 어떻게 이행을 해왔는지 내역을 조금 살펴보면서 그 연결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4년도에 그 정부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 최초로 UN 글로벌 콤팩트 에 가입을 했는데 이 유엔 글로벌 컴팩트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이네 가지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관의 운영과 경영 전략에 내세워시켜서 지속 가능성과 기업 시민의식 향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일종의 이제 세계 최대 뭐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앞서서 빠르게 이제 이런 흐름에 동참을 했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15년도에는 그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전문 기관인 LACP가 주관하는 그 비전 어워드라고 하는 곳에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정부 부문 두 가지에서 최고 대상인 플래티넘 상을 수상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이제 잘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이 자료를 참고할 수 있었는데요. 그 당시 수상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기업의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인권, 노동, 윤리, 사회적 책임 활동 등 지속 가능 경영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문화예술계가 어떤 인권, 노동 이런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찍 인식을 하고 또 이행을 해오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예, 그와 같은 흐름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어떤 식의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를 계속 고민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후에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도입 권고가 이루어지면서 2017년도에 실제적으로 인권경영 선언식을 통해서 뭐 선언문 제정하고 발표를 하시고, 근데 그 선언문이 이제 최근 2021년도에 개정이 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에 보시면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에 엄중히 대처한다는 이제 내용이 또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구체적인 문장은 최초 17년도에 선언문을 만드실 때는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개정문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희롱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보다 좀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또 보여주시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인권경영위원회 발족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를 해오고 계시고, 사실 인권경영위원회는 이런 인권경영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의하고 권고사항을 이제 권고를 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때, 예, 현재 이제 저는 이게 일종의 사각지대 내지는 구멍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보조사업과 관련한 성폭력 사건 처리에 대한 어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필요성으로 연결해서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이제 인권경영 규정을 실제로 제정을 하셨는데, 해당 규정 그 2조 정의에서 보면, 이 인권경영을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 위원회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계시고, 이때 이 규정에 적용을 받는 그 적용 범위를 협력기관 소속 직원, 지역 주민, 고객, 국민 등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보조사업으로 참여를 하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13조를 통해서 인권침해 구제조치 노력 의무를 명시를 하고 있고, 그 28조에 이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을 하였을 때 누구나 주관부서에 신고하여 인권경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구제 절차를 논의하도록 이 구제제도 운영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권경영위원회는 이런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해서 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뭐,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문화예술위원회 차원에서의 징계는 거기에 소속인 사람에 대해서 가능하겠고, 그 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국가인권위원회를 활용한다든지, 수사기관을 활용하는지, 등의 이후 조치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권 규정을 통해서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보조사업과 관련을 해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한 일종의 예방 조치 내지는 구제 절차를 시행하는 것이 뭐 가능함을 넘어서 하고 계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이제 이 규정에 대해서면 네. 그리고 2019년에는 이제 기관 운영과 주요 사업 에 대한 두 가지 이제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를 하시고 보고서를 발행을 하셨는데요. 기관 운영 인권 영향 평가는 이제 10개 분야 33개 항목 뭐 156개 지표를 대상으로 이제 평가를 시행을 하셨고, 자세한 결과는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계시니까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데, 그 평가 결과를 보시면 10개 분야 중에 그 산업 안전 보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 등의 분야에서 좀타 분야에 비해 점수가 지금 낮게 책정되어 있는 걸 그래프로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보완 필요 사항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보조사업 성폭력 관련해서 그 기관 운영 인권 영향 평가의 일곱 번째 분야가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라고 하는 분야인데요. 이 항목 지표를 살펴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요 협력기관, 뭐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라고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협력기관의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협력기관 선정 절차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계약을 체결할 때 위원회 및 협력기관들 모두 업무 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주고서 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협력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인권보호 및 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모두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평가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 인권영향평가는 시행을 하고 나서 보완 필요사항 혹은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개선 조치를 마련을 해서 그 계획을 포함시킨 보고서를 발간을 해가지고 이제 뭐 최고 경영진의 승인도 받고 대내외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아마 격년으로 기관 운영 인권 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후에 이 보완 필요 조치가 나왔던 것에 대해서 문화예술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식의 개선 방지를 가지고 가실 건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 당시에 그 문예기금 지원 절차 및 평가 과정에서도 인권침해 이력이 있는 단체에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 강구가 필요하고, 또 계약 체결 시에 계약 상대 기관의 인권 성과 평가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인권 영향 평가 결과와 더불어서 앞서 살펴봤었던 인권 경영 규정 등에 따라서 보조사업 내 성폭력 사안을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앞서서 이제 다른 발제자나 토론자분들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사실 뭐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나 여성가족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제 각 사업장 및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성폭력을 예방하고 뭐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의무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직장 내 성희롱 관련법을 직접 적용하기에 뭐 고용관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는 있겠으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일단 인권경영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그것을 운영의 원칙으로 천명을 하고 있고 인권 경영에 있어서 내부 구성원들뿐만 아니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 구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이런 보조사업 내 성폭력 예방 처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개입하고 또 구제 절차를 제공할 것인지 적극적인 조치 마련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이렇게 인권 경영을 이행하고 있는 타 기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 체결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지 사례를 참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 A의 사례를 살펴보면 인권 경영 규정 내에 인권 침해 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이 A 기관과 경영 혹은 뭐 사업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이 해당 규정에서 명시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라고 규정을 함으로써 이 A 기관의 기관 운영이나 사업 이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등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상담, 신고, 뭐 피해자 지원 업무 등을 포함한 이런 구제 절차 일련 운영을 위해서 인권 상담센터를 설치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고 사건 처리를 위한 진정심의위원회를 또 별도로 설치를 해서 조사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 사례로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직유관단체인 B 기관의 사례인데요. 역시나 이제 인권 경영 지침을 통해서 인권 침해 구제 절차 운영을 명시를 하고 그 구제 절차를 이 비기관 임직원 및 이해 관계자를 포함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인권 침해 구제를 위해서 세부 절차를 이제 마련을 하는데 그것은 그 비기관의 성희롱 등 인권 침해 예방 지침에 준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 그 성희롱 등 인권 침해 예방 지침에서는 그 지침의 적용 범위를 비기관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기관의 지침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 보조사업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 상담하고 신고하고 조사하고 심의에서 판단 내리고 뭐 재발 방지 조치 권고하는 등의 작업을 이런 규정에 근거해서 진행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사업 내 성폭력 예방 처리 책임 이행상과 관련해서 인권 경영이라고 하는 이제 운영 원칙과 제도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 종합적으로 이제 다음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인권 경영을 이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인권 경영 규정 내에 그 이해관계자의 인권 침해 구제 절차 제공, 운영을 하고 이제 그래야 하는 의무를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성폭력 이 발생을 했을 때 구제 절차가 작동하고 있지 않은 지금 상황에 대한 보완 조치를 좀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관 운영 인권 영향 평가에 그 책임 있는 공공연 관리 분야와 관련해서 보조 사업에 참여하시는 단체들의 인권 침해 예방이나 모니터링 의무를 보완 이행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각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니터링하는 한편 그 송진희 대표님 이제 발제를 통해서 현장에서 왜 자체적으로 사건 대응이 어려운 또 여러 가지 한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만큼 어떤 그에 대한 보완 장치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차원에서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 경영을 이행하고 또 대내외에 공표하는 것이 그 인권 경영 이행의 주요 단계로 설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해관계자들이 이러한 구제 절차 등의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잘 홍보하고 또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알리는 그런 역할도 보완해서 수행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진희 대표님 발제에서 언급을 하셨던 것처럼 그 인권 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에는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인권 실현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 해결을 통해서 안전하고 또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예술 활동 환경 조성을 할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존의 어떤 법 체계나 제도를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태도를 넘어서 좀 문화예술계의 특성, 현장 종사자들의 어떤 노동 형태 이런 것들을 고려한 성폭력 예방 대책이나 대응 절차를 좀 적극적으로 마련하려는 태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게 바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천명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그동안 관습화된 문화행정 체계를 혁신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문화예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문화예술이 처한 각종 환경에 대한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대안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위원회의 설립 목적을 밝히고 계신 바로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상 토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시간 운용을 잘하는 게 사회자의 역할인데요. 사실 이제 토론하고자 했던 내용들까지도 다 포괄해서 발제하고 토론, 전체 토론하고 싶었던 내용들도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중간에 끊지 못하고 저도 배우는 마음으로 들었고, 또 예술위에서도 이후에 이 내용들을 꼭 학습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인권 경영 규정이 사문화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이게 이제 구체성을 띠고 이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그냥 권고 뭐할수 있냐 없냐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들 책임하나 선생님이 또 강조해 주셨고요. 그리고 인권 침해 발생 시 성희롱 성폭력 등 발생 시 구제 절차 제공 책무 이행 사각지대 보완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인권 경영 규정에 대한 내용들을 좀 기반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너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 좀 반성을 하면서 듣게 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사실은 채팅창에 의견을 한 분이 주셨습니다. 알기 쉬운 매뉴얼 만들어서 모든 장애 여성분과 장애인들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그 성희롱 성폭력 관련한 사실 이제 규정이나 아니면은 이런 뭐 어떤 방식이든 예술이가, 이행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 때 사실 이제 포괄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어떤 정보나 홍보 제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 순서로서
채팅창에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관계로 마지막 순서로는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각기 드리고 저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규정 제정 과정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엔 예술이가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제보나 신고가 있을 때 자문회의를 열지 말지도 예술위가 그냥 뭐 담당 부서라든지 아니면 예술위가 그냥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요. 자문회의에서 민간의 의견들을 듣더라도 이것을 적용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사실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부서에서 판단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관된 사실 관점이라든지 적용의 원칙을 가지기 어려운 거죠. 그런 과정 안에서 사실 이제 규정도 초안이 마련됐지만은 논의가 촉진되거나 규정을 어떻게 활용하거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거나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 질문은 그래서 규정 제정 과정 지금 이렇게 이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의 시스템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 민간이 더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뭘지 이거 민간 협의 그 협의체를 만들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좀 의견 주시고요. 두 번째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어떤 책에 비슷한 질문이니까 1, 2번 같이 그 문은영, 이은심 선생님 해주시고 마지막 3번 그 규율과 감시 외에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서 예술이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최기만화 송진 선생님이 2분 이내로 짧게 지금 마지막 이제 저희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 기다리고 계신데요. 마침 위원장님이 함께 계시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분의 제안을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은심 선생님 먼저.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봤을 때 저는 사실 규정보다는 저희가 이제 성인권 심사원 같은 제도나 외부위원 있는 것은 최초에 이제 미투 당시에 서울시 교육청이 사건 처리한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 뭔가 감시한 게 필요하다 하셔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보안장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규정에는 사실은 크게 지금 모든 기관에서 일관되기 때문에 따질 게 별로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사안 처리 과정에서 사안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외부 위원, 조사관들 어떻게 배치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왜냐면 규정으로 다 포괄되지 못하는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이 많거든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그런 걸 논의해 보셔야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또한 가지, 아까 문은영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거는 이 피신고인들이 어떻게 이 절차에 참여하게 할 것인가. 이게 좀 핵심인 것 같거든요. 사실 다른 보통 일반적으로 조직 구성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인사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인사권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는 건데 인사권이 있어도 사람들이 여기 대해서 사실은 나는 뭐 징계받지 않겠다 하고 법정 다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보조 사업자들이 대체 무슨 근거로 이 절차에 따라가지고 계속 이걸 참여할 것인가, 이 제재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대해서 되게 저항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되게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들이 되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규정보다는 뭐 어쨌든 규정은 뭐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이후에 조직을 일단 만들고 이제 뭐 인력을 배치하고 전달 인력이 생기면서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되게 필요한 것 같고 이것들이 만들어진 게 끝이 아니고 끊임없이 감시하고 사실 예술계 특성이 되게 있잖아요. 그런 예술계 특성에 딱 맞는 어떤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은영 선생님. 문은영 선생님 음소거 상태십니다, 지금. 아, 지금 아, 화면이 예. 지금. 아, 네, 네.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민간이 참여하도록 하려면 사실은 각 예술 직역이나 그 예술가 분들이 목소리를 낼수 있는 창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협회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뭐 노동조합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예술인, 문화예술계의 그런 조직적 구성이 좀 취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 얘기긴 하지만, 그리고, 그런 협의체나 아니면 노동조합이나 이런 식의 그 민간 조직들이 사실 활성화되는 것부터 사실 같이 가야 되는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 단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 차원이든 아니면 뭐 정부 차원이든 지원금을 통해서 모여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을 만드는 조직화하는 작업이 사실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 그래야지만 이런 소통의 구조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확산하고 인식 개선이 될수 있고 이런 거라서요. 저는 거기부터 사실 어렵지만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화계도 그게 가능했던 게 영화 산업을 포괄하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그걸 소통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사한, 그러니까 뭐 노동조합이 아니어도 그게 어떤
뭐 문학이면 문학, 그다음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이런 장르별로 그런 나름의 고충들과 또 이해관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소통하고 그것이 이제 정부로 내지는 단체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낼수 있는 창구들을 마련하는 방식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송진희 선생님. 아, 네. 저는 아까 그 성평등한 좀 환경 만들기 위해서 예술이가 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지점에서 사실 지금 뭐 예술계 내에서 성평등 뭐 교육이나 성평등 연구나 지금처럼 이런 성희롱 성폭력 규제하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단계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어떻게 적절하게 사실은 실질적인 효과를 현장에 드러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평가나 모니터나 굉장히 부재한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예술위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 효과가 이제 드러나도록 어떤 추진할 수 있는 역량들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금 평가하고 모니터하는 것들의 역할들을 또 해내는 것이 좀 중요한, 지금 현재에서 좀 중요한 지점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최기만 선생님. 네, 뭐 인권 경영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인권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이 구제 절차를 제공하는 거는 사안이 발생을 했을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후속 조치로서 이제 가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예방 단계로서 뭐 이런 성평등한 환경을 조성을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뭔가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문화예술 활동가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그리고 이게 사실 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뭐랄까 각각의 활동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을 모아서 점점 나은 대안들을 마련해 갈수 있도록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든지 구체 실천 지침 마련을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계속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해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이곳에서 이제 추동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위원회 자체적으로는 운영을 하실 때뭐 되게 이제 기본적인 거기는 하지만 위원회를 운영하는 뭐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팀의 성비 구성 같은 것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하셔가지고 조금 적극적인 조치를 진행을 하신다든지, 뭐 성별인근 격차 점검 같은 것이 이제 점점 공공기관 영역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 부분부터 뭐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점검들을 시작하시는 것으로 성평등 환경 조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한 7분 정도의 오버가 됐지만은 어쨌든 그 규정의 마련, 그 규정 제정 자체에 지금 고착되어 있는 이 상태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확장된 논의나 그리고 제안들을 좀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안 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민간의 참여, 외부의 참여들, 조직의 인력 배치, 실행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고 감시 체계를 마련하고 피신고인이 어떻게 이 절차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좀 촘촘하게 또 제도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협의체나 이런 소통 구조, 현장과의 소통 구조, 사실 이제 예술에서는 주로 거버넌스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이것들을 어떻게 상시적으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들 주셨고요. 무엇보다 성평등 환경 조성이 이미 민간에서 진행한 부분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조하면서 예술이가 이것을 또 제도적인 어떤 부분들과 연결할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또 마지막 제언들 주셨습니다.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신 말씀들을 좀잘 기억하면서 이후에 그 성희롱, 성폭력 관련한 예방 처리 책임 이행에 관한 여러 가지 전략과 계획들이 좀더 구체화되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지막 세션 그 예술위의 보조 사업 내 성폭력 예방 처리 책임 이행 실태 진단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은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 3개월 내년 3월 내 사후 자료집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예, 이제 대토론회 회의 마무리를 위해서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종관 위원님께서 같이 참석해 주시고 계신데요. 저희 12번째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박종관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술위 위원장 박종관입니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가 12개 세션이 오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치열하게 토론에 참여해주신 발제자, 토론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이 화면을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 진행된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는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깊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더 자체로운 주제에 더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깊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회를 둘러싼 도전과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문화분권, 청년 주류화 문제, 그리고 성폭력 예방 처리 규정 등 문화예술을 둘러싼 환경 변화 속에서 위원회가 시급히 대응해야 할 도전과 변화를 인식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의 현재 상황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죠, 지금. 기초예술의 어려움이 늘 계속되는 것인데 현재성, 또 윤리 문제, 재현, 그리고 위원회의 소통 구조에 대한 그 현황을 그 파악을 하고 문화예술과 위원회가 그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인지 그런 상황들을 그 직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위원회의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깊은 고민거리를 재인식시켜주는 그런 기회였는데요. 블랙리스트 이후에 우리 기관뿐 아니라 뭐 그 블랙리스트 이후의 향후 과제를 비롯한 그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예술의 그 미래를 열어가는 그 예술과 기술융합이라든가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 그리고 또 예술인 권리보장법 등 그 공공지원이 새롭게 맞이할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한국문화예술의 역할과 그리고 지원 방향 같은 것들을 잘 모색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각 섹션에서 해당 주제들을 충분히 다루기에는 명확하게 시간적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그 최선의 그 결과를 내어주신 발제자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번 대토론회에서 나온 제기된 여러분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놓치지 않을 작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들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나아가 그 목소리가 문화예술 정책과 제도 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빨리 재빨리 방법을 찾겠습니다. 예술현장의 파트너라는 기치를 높이 들고 또 그 근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더욱더 현장과 소통하면서 더욱더 한 단계 더 발전을 해야 하는 계기로 삼아볼까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행사를 준비하시고 모든 세션을 운영해 주신 관계자와 실시간 생중계로 시청을 해 주신 한 분 한 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겨울을 정말 뜨겁게 달구었던 두 번째 아르코 대토론회를 이렇게 마칠까 합니다. 일상 회복을 멈추고 다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술이, 한국 예술이 또다시 어려운 그 시점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매듭짓고 내년을 여는 연말 연시이니만큼 한 해를 잘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건강이 소중한 때에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함께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갑시다. 감사합니다.